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머,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어요. 비가 많이 온다더니 정말 많이 오려는지 바람이 제법 많이 불어요. 지금 하늘이 어둡고 지금 오후 5시 정도 됐는데 지금 어둑어둑한 그런 느낌 있죠. 비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밖에 있는 애들도. 봄비 맞으면 보약이라고 하지만 비가 또 너무 많이 와도 조금 또 걱정이 되죠. 비 맞기 전에 우리 애들 한번 보고 또 내일 모레 제가 또 집을 비울 생각이라 집을 비워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또 애들도 눈에 담고 카메라에 담고 그렇게 해보네요. 아르제 좀 보세요. 아르제. 아르제는 얼굴보다 꽃이 더 많이 달렸어요. 꽃대가 좀 길게 올라와야 잘라보고 어떻게 하고 할 텐데 꽃대도 얼굴에 딱딱 붙어가지고 저렇게 꽃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렸죠. 세상에 꽃대도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잘라주고 싶어도 지금 너무 딱 붙어가지고 또 올라올까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꽃이 피고 있네요. 이 아이는 캉캉철아예요. 캉캉철아. 또 러우철아 같이 생겼죠. 캉캉철아입니다. 얘는 물이 안 빠지고 있어요. 물이 안 빠지고. 정말 물이 안 빠지고 있네요. 염자 지금 외목대로 자른 아이 여기에 제가 마르라고 꽂아놨었어요. 비가 온다니 또 치워줘야 되겠네요. 라디칸스 정말 예쁘죠? 꽃도 언제부터 이렇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키도 크지 않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온슬로우는 맨날 베란다 안에서 빛도 못 보고 있다가 이제 밖으로 햇빛 좀 보자고 밖으로 지금 창가에로 한 발 더 나섰습니다. 원래는 좀 노릇노릇 더 이뻐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풍로초 두 개 아무리 자리 비좁아도 밖에 내놓고 있습니다. 핑클룹이 아주 단단해 보이죠? 아주 야무지게 크고 있습니다. 매직젠 골드도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보라민, 복숭아민 요런 애들인데 햇빛 못 보고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화재 좀 보세요. 얘가 화재가 아니고 다른 이름과 화재 비슷한 아이, 그 아이 같은데. 토스카넬리예요. 예쁘죠? 그 옆에 러블리 로즈, 제가 합식했던 아이들 색감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메발토 꽃대가 올라왔어요. 메발토 어린 아이였는데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집 비우고 나서 오면 활짝 폈을 것 같아요. 이 마디바도 이 꽃대 좀 보세요. 꽃을 밖으로 고개를 쑥 내밀고 있습니다. 깔아서 좀 이뻐지라고 밖에 내놨더니 새순이 이렇게 쏙쏙 색감 예쁘게 자라나고 있어요. 어머, 얘가 지금 흙 뒤집어쓴 아이 지금 흙 빼줘야 되겠어요. 아이고, 미안. 장미허브 외목대 이렇게 밖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르메니아 너드부추라고 이렇게 꽃을 쉼 없이 하나씩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꽃이 갈수록 조금씩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얘는 좀 작아요. 요 위에 씨가 된다고 해서 제가 안 자르고 놔뒀었거든요. 씨도 된대요. 아르메니아가.
제가 시를 한번 받아볼게요. 미안. 아, 우리 콩분에 우리 애 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제가 예뻐한답니다. 우리 제니랑 미세스 폴라, 그리고 유럽 제라늄이 제가 뭘 하다가 여기 밖으로 내다보다가 여기 뚝 잘라버렸어요. 여기 옆에 옷에 스쳐가지고. 얘들은 꽃을 활짝 이쁘게 활짝 펴주진 않는 것 같아요. 얘들 특성이요. 이렇게 필듯 말듯 하니 이렇게 하고 지내고 있네요. 울려심 여전히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우주목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신도 이 아이는 예쁜 꽃 보려고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야곱새니가 이제 자리를 좀 잡나 봅니다. 자리를 못 잡고 있더니 지금도 뒤에는 쪼글쪼글하네요. 이번 비 맞으면 완전히 조금 자리를 더 확실하게 잡아줄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준 백봉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 집 대표 미인 3인방입니다. 살구 미인들. 지금 햇빛이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나름대로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우리 꼬맹이는 어디론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다육이 키우고 싶어하는 분에게 제가 선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잘 지내고 있는 이 아이 백봉국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꽃이 필 것 같아서 그때 다시 예쁜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비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비 피해 없게 단둘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 많이 맞고 얘들도 얼마나 우죽순처럼 클까 기대도 되지만 지금 비 오기 전이라 조금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들 단둘이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